경북교육청은 14일 본청 웅비관에서 경주를 포함한 10개 기초 지자체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2차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10개 기초 지자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식의 목적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에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되는 지역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공모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가 7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 예정입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특구당 3년간 100억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지역별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게 됩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